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가에 대한 흐름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유가가 이번 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WTI는 간밤에 2.5% 가깝게 하락을 했고 브렌트유는 다시 한번 2.4% 넘게 빠졌는데요. 유가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빠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까? 네, 상승 이슈도 있고 하락 이슈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상승 이슈에 사실 무게를 좀 뒀다가도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달러 초반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 이슈에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 그 러시아에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상한제 배럴당 60달러까지 뭐 우리가 사드리겠다라고 이제 주요 국가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가격 상한제에 참여한 국가들에게는 우리 이제 원유 팔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수급 측면에서 사실 상승 그 효과가 있었고 네. 영향이 있었고 사실 중국 쪽도 리오프닝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듯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이런 수급적인 이슈를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시장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어서 좀 하락을 크게 좀 받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그죠. 얘기는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됐냐? 뭐 아무래도 뭐 이제 뭐 FOMC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지표 같은 것들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사실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IB들의 이제 그런 수장들의 인터뷰가 좀 최근에 있었는데 또 암울한 이런 내년 전망을 이제 잇따라 계속 한번 대화긴 대풀이를 하면서 다 아는 얘기지만 또 한번 또 이들이 얘기하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또 하면서 좀 시장에 오히려 더 크게 반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가령 이제 뭐 골드만삭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뭐 블룸버그 TV 통해서 내년에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순탄치 않은 시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는 하락 압력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올해 성장 추정치의 3.2%보다 낮은 것은 당연하고 이게 2009년, 2020년을 제외하면은 1993년 이후로는 최저치라고 하니까 내년 굉장히 이제 리세션이 지금 얘기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에너지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인사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정도면은 사실 유가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12월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 상한제가 유가에게는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지금 예상외로 약간 온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칼로 무 자르듯이 이제 뭐 원유 팔지 않을 것이다. 뭐 사실 전쟁 그 관련해서부터 애초에 이제 유럽에 에너지가 우리 팔지 않을 거라는 이런 게 항상 이제 그 러시아의 무기 중에 하나였단 그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유럽이나 G7, 심지어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참여할 정도로 이제 그 원유 상한제를 하고 이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사실 안 팔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블룸버그들의 보도를 보면은 그 이제 유가 상한제에 맞서기 위해서 러시아가 유가 하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달 내로 하한제를 공식 선언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으면서 아 러시아가 그럼 한 발짝 물러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하한선은 아직 뭐 공개는 되진 않았는데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뭐 하방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좀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는 그대로 이제 판매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상승 압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외로 그죠. 예상외로 이렇게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좀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사실 뭐 간밤에 뭐 이런 것보다도 뭐 그 전쟁이 더 지속화될 것이다. 이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그렇죠. 본토를 이제 드론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푸틴이 다시 이제 입에 담아선 안 될 핵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증시나 이런 자산 시장에 오히려 좀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펙 플러스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또 유가의 움직임이 커질 수 있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원유 재고에 따라서 또 유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오펙 플러스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네, 사실상 이제 가장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그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오펙 플러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4일에 이것도 사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그냥 기존에 그 감산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감산 폭을 더 늘리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 이제 200만 배럴 줄이기로는 합의를 내년 말까지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되풀이를 했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감산하지 말고 늘려달라, 증산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산을 이어가는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사실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근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가 언제든지 사실 다 감산폭을 늘릴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원유 생산량을 왜 추가로 감산하지 않았냐 그거 보면은 이제 사실 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산하지 않아도 굳이 국제사회의 이런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유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뭐 굉장히 뭐 PCR 같은 경우에도 많이 풀어주고 있고 뭐 사실 원래 이제 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막 그런 것도 이제 재택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막 이런 등등등 이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뭐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가 감산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시장의 변동성을 좀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 앞서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가가 내리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기는 더 쉬워집니다. 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가가 내리면은 우리가 또 예상을 했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또 약한 강도로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뭐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모든 게 다 동전의 양면처럼 무조건 다 안 좋지만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워낙 요즘 경제 뉴스 보면 다 이제 내년에 정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만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가 이제 어제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좀 읽었는데 그럼 사실 뭐 지금처럼 유가 하향 추세가 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달 혹은 아니면 내년 1월에 좀 소비자 물가가 사실 큰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 좀 사실 소비자 물가 같은 걸 좀 잡으려고 좀 우리가 좀 금리를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이 있고 또 뭐 고유가 물가 금리 급등으로 좋지 않은 미국 소비 심리가 지금 사실 뭐 소비 심리 그렇게 많이 꺾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가 급락에 힘입어서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사실 뭐 미국 소비자 사이클의 이제 유가 특히 이제 가솔린 가격이 많이 연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유가 하락세가 괜찮지 않겠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국채 금리가 먼저 선반영될 수도 안정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이제 좀 물가가 잡히는 모습 보인다고 하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이제 사실 이제 시장 금리가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달러와 가치 당연히 이제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죠. 하면은 달러와 가치가 추가 하락 안정화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뭐 좋은 회사도 있고 안 좋은 회사도 있고 뭐 양면이 있지만 좀 원화를 포함해서 이제 달러가 아닌 통화 가치의 강세에 좀 일조할 수가 있어서 뭐 사실 이렇게 유가가 사실 그동안 잡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뭐 원인은 뭐 사실 뭐 다 경기 침체라는 원인도 있지만 그렇죠.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런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유가의 하락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쪽도 있습니다. 보니까는 싱가포르의 외무부 장관은 생각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오히려 큰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CNBC와 인터뷰에서도 밝히기도 했고 유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지금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사실 중국이란 나라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연말이라서 연말에 좀 뭐 여행 가야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주변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국 리오프닝 되기 전에 빨리 여행을 쾌적하게 다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리오프닝이 진짜 본격화가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체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중국이 이제 워낙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원유 수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뭐 싱가포르 외무 장관의 뷰처럼 이렇게 상승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 사실 OPEC 플러스나 이런 러시아의 이제 유가 상한제 관련된 대응 자체가 나오기 전까지 글로벌 IB들은 내년에 뭐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 110달러까지 다 전망을 하는 그 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수요 감소 측면보다 공급 감소 측면을 더 크게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글로벌 IB들의 지금 그런 뷰를 볼 수가 있어서 뭐 사실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중국 수요 회복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이제 사실 이제 풀어줬잖아요. 완화했는데 네. 만약에 이걸 다시 뭐 확진자가 늘어난다거나 사실 중국 쪽에서는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로 개발한 뭐 이런 뭐 그 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그죠. 효과성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예방 효과가 2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다시 이제 뭐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하면은 사실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 강도 이런 것들을 사실 제일 핵심이 될 것 같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이제 전쟁 관련해서도 이제 원유의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돼서 지금으로서는 뭐 중장기적인 방향이 꼭 이렇다라고 지금 예단할 수 없는 사실 글로벌 IB들도 사실 뭐 다음 주까지 계속 빠진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뷰를 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단해서 투자를 좀 이제 무게를 싣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고 계속 이제 뉴스를 체크하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유랑 지금 연결이 되는 게 중국의 리오프닝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은 이렇게 취재를 다니시면은 어떤 이야기 나오나요? 정말 뭐 완전히 리오프닝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월요일에 또 출연을 하셨던 분은 정치 평론가이신데 네. 그분께서는 우리가 중국 정치를 절대 알 수 없다. 지금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열어주는 것이지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규모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업계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업계 이야기는 사실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이런 증권가의 시선이 이제 그 예전에 중국을 진출했던 그런 기업들 아니면 중국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닥 상장하고 이런 기업들 이런 거에 인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사실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제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사실 책임감 있는 정부라고 하면 이렇게 정책을 함께 손바닥 짚듯이 바꾸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중국 정부는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중국에서 이렇게 좀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무작정 거기로 간다고 우리가 거기서 무게를 좀 베팅할 수 있냐 좀 이렇게 의구심을 표하고 있어서 물론 관련주들 지금 뭐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지금 이제 기대감일 것이고 실제로 어디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좀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가장 현재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방어주 쪽일까요? 경기 방어주 쪽은 항상 이제 좀 그나마 지금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쪽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경기 방어주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미국 주식을 좀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라고 하더라도 워낙 또 이제 뭐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미국의 워낙 성악개미들도 많고 우리가 이용하는 HTS, MTS로도 그죠.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이제 미국 주식을 좀 많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보고 왔는데 유가의 사실 움직임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뭐 국제적인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겹치면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유가의 흐름은 뉴스플로우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